지난 16일 도내 20개 기관 단체로 구성된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청렴사회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4개의 실천의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참여기관 단체에 자발적인 실천을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렴 실천 운동을 전개해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패 없는 경북, 깨끗한 청렴 경북을 위해 도민과 민간이 하나가 될 시간입니다. 도청 홍익관의 경상북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사무실이 열렸습니다.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직입니다. 지원단은 경주 동국대학교 이관 교수를 단장으로 전문 인력 8명으로 구성돼 신속한 대응과 원활한 소통 채널 유지를 위해 도청 내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감염병 관리지원단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이고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처로 경북 안전에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지난 17일 연구개발특구의 세부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성공모델 실현을 위한 경북연구개발특구 추진전략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구미연구개발특구의 추진계획과 향후 연구개발특구의 본격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요. 또한 포항에 이어 하반기 구미 연구개발특구의 후속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포항 구미 연구개발특구가 경북 경제를 되살려내는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